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압과 날씨 변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온대저기압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전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봤었는데요. 전선은 총 네 가지 종류로서 온난전선, 한랭전선, 폐색전선, 그리고 정체전선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같이 살펴보고 전선의 모양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과 함께 과정에서 생기는 상승기류로 인한 그 구름이 만들어지는 지역까지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잘 특징을 좀 구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체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장마를 일으키는 그 남쪽의 북태평양 기단, 북쪽의 시베리아 기단이 만나서 이루어진다는 거 요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온대저기압은 온대지방, 바로 우리나라 근처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저기압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온대저기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해서 소멸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과 두 번째로는 이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우리나라에서 받을 때 날씨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80, 81쪽, 교재는 54, 55쪽의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알아봤던 게 바로 이제 온대저기압이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온대지방에 생기는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전선을 동반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전선을 동반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내용인 온대저기압의 일생에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온대저기압이라는 애는요 보통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소멸하기까지 보통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요 온대저기압의 일생에 대해서 그 비아크네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어느 정도 이제 밝혀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나라 근처 지역을 좀 보면은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입니다. 그죠? 중위도의 온대지방으로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렇게 살짝 그려주면은 자 여기가 남쪽이에요. 남쪽이면 남쪽에는 항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따뜻한 공기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쪽은 더우니까 우리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북쪽은 그럼 자연스럽게 네 차가운 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남쪽은 따뜻하고 북쪽은 차가운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이 우리나라 근처에서 만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공기덩어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공기덩어리가 우리나라 근처에서 여기에서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만나면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은 반드시 전선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이제 서로서로 만나게 되는데 자, 만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만 봐도 이제 여러분들 어떤 전선인지 딱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두 공기 덩어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면서 여기에서 정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은 가장 첫 단계에서 먼저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단계에서.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정체전선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장마전선 같이 아주 긴 기간 동안 서로 힘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오르내리게 될 거예요. 남쪽 북쪽으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큰 비를 내리겠지만 얘는 그 정도로 강한 공기는 아닙니다. 즉 기단만큼 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파동을 띠게 되는데 파동 네 파동을 띠면서 얘들이 이제 좀 분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온 차이로 인해서 여기서 파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파동이 발생하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 2에서 그 편서풍 파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서는 사실 그거까지 자세히 다루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대충 파동이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네들이 계속 대치 상황을 하다가 여기가 이제 기압이 낮아요. 저기압 중심.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저기압 중심이니까
가운데로 반시계로 회전하면서 공기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 따뜻한 공기도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반시계로 회전하면서. 또 차가운 공기도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이렇게 반시계로 회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이 차가운 공기랑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이제 가는 길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런 식으로 엇갈리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엇갈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따뜻한 공기는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반시계로 회전해서. 차가운 공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동 형성이라고 부르는 단계가 되는데, 그래서 요 단계를 거치면서 어때요? 지금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슬슬 서로 다른 길로 가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길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자, 이 지역은 원래 차가운 공기가 잘 있었어요. 그죠? 차가운 공기가 있었는데 따뜻한 공기가 밀고 들어오는 형태가 돼버리죠.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밀고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여기 반대쪽은 어떻습니까? 여기 서쪽은.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원래 잘 있었는데 차가운 공기가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각각의 전선이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요. 네. 원래 여기 동그라미나 세모 이건 다 색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시간상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서 보듯이 따뜻한 공기가 요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이쪽에선 온난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가 밀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긴 어떻습니까? 여기 위쪽에, 북쪽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이쪽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한랭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어때요? 원래 정체전선이었던 게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이 서로 비껴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으로 구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 이렇게 두 개의 전선으로 서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요 시기가 되는데 이렇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가장 둘이 구분되어 있는 요 시기 때를 우리가 가장 발달한 시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은 가장 발달한 시기라고 하면 이때가 저기압의 성질이 가장 강할 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라고 하면은 기압이 가장 낮다는 거죠. 그래야 저기압의 성질이 세지니까요. 그쵸? 그래서 기압이 가장 낮은 시기가 바로 요 시기가 됩니다. 요 시기.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단이,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각각 요렇게 두 개의 전선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세요. 계속 이렇게 서로 미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얘네들의 이동 속도가 서로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얘가 밀도가 낮고 얘는 밀도가 높으니까 얘가 이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미는 게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미는 것보다 빠르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가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얘를 따라잡게 돼요. 자, 그럼 어디부터 따라잡을까요? 여기 여기 이렇게 거리가 먼 곳부터 따라잡을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여기 바로 가까운 곳부터 여러분들 따라잡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저기압의 중심, 여기가 이제 기압이 가장 낮은 곳인데 여기에 가까운 곳일수록 먼저 따라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요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요렇게 그리면 돼요. 자, 네.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가운데 흰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둘이 만난 지점이에요. 요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부터 요렇게 이제 따라잡으면서 둘이 이제 겹쳐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렇게 이제 겹쳐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새로운 형태의 전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요 전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전선 이름 뭡니까?
그렇죠. 회색 전선이죠. 네. 그래서 이 온난 전선, 한랭 전선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나면서 회색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색 전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럼 어때요? 여기서 회색 전선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여기도 이제 나중에 붙을 거고 또 시간 지나면 여기가 또 붙겠죠. 또 시간 지나면 여기가 또 붙고 또 시간 지나면 여기가 또 붙고 하면서 점점 회색 전선의 길이가 넓어지게 됩니다. 구간이.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막 이런 식으로까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아주 크게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색 전선이 크게 발달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따뜻한 공기가 이제 위에 막혀서 더 이상 딴 데로 밀어내질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차가운 공기는 자연스럽게 밑으로 깔리고 따뜻한 공기는 자연스럽게 위로 깔리면서 둘이 더 이상 충돌할 일이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잘 있게 되면서 얘네들이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온대저기압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온대저기압의 전반적인 일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정체전선에서 시작해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으로 분리가 됐다가 나중에 폐색전선으로 만나면서 소멸 이렇게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거, 이게 바로 온대저기압의 일생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금 온대저기압의 일생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져서 소멸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나라에 어떤 날씨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제 그것이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 모든 단계에서의 날씨를 전부 다 알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전선 개념 가지고 다 파악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내용으로 무엇을 볼 것이냐면 방금 우리가 여러 단계 중에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나누어져 있을 때가 가장 발달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발달한 온대저기압의 모습을 보면서 이때 날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가장 발달한 온대저기압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가장 발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온난전선, 한랭전선만 있고요. 따로 폐색전선 같은 건 그려져있지 않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발달한 온대저기압은 먼저 이렇게 저자를 제가 여기다 그리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거는 여기가 가장 저기압의 성질이 강한 지점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가장 기압이 낮은 곳이란 뜻입니다. 이 주변보다. 그래서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이에요. 저기압의 중심. 자,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선 여기서 발달했을 때 온대저기압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이렇게 온난전선이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위치를 할 때 우리가 방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여기는 따뜻한 공기의 지역이에요. 여기 바로 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요. 자, 이 지역은 따뜻한 공기의 지역이고 얘가 요렇게 밀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북쪽으로. 네, 요렇게 이제 밀어 올리는 중이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의 영역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이쪽에서 요렇게 지금 밀고 내려오는,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날씨가 나타나느냐? 요거를 지금부터 볼 건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전선의 특징, 전선의 날씨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잘 하신 분들은 여기도 아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는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온난전선, 한랭전선이니까 각각 전선에서 구름 만들어지는 것과 아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없이
앞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가 온난전선이니까 온난전선에서는 우리가 요 튀어나온 부분, 이쪽이 앞이라 그랬죠? 여기는 뒤라 그랬고요. 이랬을 때 온난전선의 앞쪽에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앞쪽에 구름이 넓은 범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요만큼 아주 넓은 범위로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때 만들어지는 구름의 종류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두께가 비교적 얇은 구름이었어요. 그런 구름을 우리가 이제 층운형 구름이라고 불렀었죠? 네, 층운형 구름. 그래서 이 지역에선 층운형 구름이 발달하고 이렇게 층운형 구름 발달하니까 이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는 강하다, 약하다. 그렇죠. 약한 비였죠. 그래서 약한 비가 내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온대저기압에서도 같은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랭전선 볼게요. 한랭전선도 역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전선 앞, 뒤 중에서 뒤쪽에 만들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선 전선 뒤쪽에 만들어지는데 다만 만들어지는 영역이 비교적 좁죠. 네. 이게 온난전선 쪽보단 좁습니다. 좁은 대신에 두께가 어때요? 그렇습니다. 두께가 두껍죠?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적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적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비는 구름이 두꺼운 만큼 비의 강도는 강하죠. 네, 그래서 강한 비가 내린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한 비에는 뭐 호우도 있고요. 뭐 저기 소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 구역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이미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지역은 비교적 차가운 공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 지역은 온도가 비교적 낮겠죠. 그리고 여기 지역은 온도가 비교적 높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살펴볼 건데 한 가지는 뭐냐? 바로 바람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바람이 어쨌든 얘도 저기압이잖아요. 그죠? 저기압. 자, 저기압이면 우리가 맨 처음 시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저기압은 바람이 기압이 낮기 때문에 바람이 주변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렇게 직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구 자전 때문에 북반구 기준으로 회전하면서 들어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들어온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 여러분들 화면에 맞게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시계로 이렇게 이제 회전하면서 이렇게 들어온다. 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대로 반시계로 회전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선 어떨까요? 여기선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어 들어올 테고, 그죠? 여기서는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어때요? 그야말로 저기압이죠. 여기서 또 이렇게 불어 들어올 테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시계로 회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바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이 바람에다가 이름을 붙일 거예요. 이름 붙이는 게 좀 어려운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있으면 동서남북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풍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이렇게 불었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람을 맞는 방향을 우리가 풍향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지금 이렇게 와서 나를 때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바로 불어오는 방향 기준으로 여러분들 풍향을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불어오는 기준으로 해주니까 여기가 북쪽, 그 다음에 여기는 동쪽이니까 우리가 북동풍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동북풍은 안 됩니까? 네, 그것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동해안권에서는 동서부터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서양권에서 남북방향부터 이름 부르는 게 약간 전통적인 건데 이게 과학에서는 남북방향이 먼저 굳어져서 이름을 이렇게 남북 먼저 쓰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어오는 방향 기준으로 이렇게 이름을 잰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말한 거를 토대로 해서 여기다 이름을 각각 붙여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볼게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요 방향이 딱딱 했을 때 남동쪽이죠. 그래서 요거는 남동풍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는 요렇게 갈랐을 때 여기 남서 쪽이니까 얘는 남서풍. 그쵸?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여기도 요렇게 갈라서 보면 북서. 그래서 여기는 북서풍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북동풍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온난전선보다 앞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온난전선보다 앞쪽에 있으면 남동풍이 붑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있으면 무슨 풍? 그렇죠.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거고요. 또 한랭전선보다 뒤쪽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랭전선보다 뒤쪽에 있으면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거죠. 또 요 온대저기압보다 내가 만약에 북쪽에 살고 있다. 그러면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풍향까지도 저기압이 반시계로 불어 들어온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점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용해 우리나라를 이제 온대저기압이 지나갈 때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요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내용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소위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위 빌드업.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빌드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나라를 제가 여기다 대충 그리고요. 아, 대충 그리면 안 되지만 제가 그림 솜씨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망했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그려주고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온대저기압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 변하기는 하는데 얘가 만약에 여기처럼 발달한 형태로 그냥 지나간다라고 해볼게요. 사실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81쪽을 보시면 지나가는 형태가 아주 잘 그려져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첫 단계는 여기서 이렇게 제가 하나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고 네,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에 저기압 중심이 있고 네, 여기서 이렇게 온난전선 네, 여기 한랭전선 이렇게 이제 위치한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저기압 중심이 여기 있고 온난전선이 여기 한랭전선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림이 조금 겹치지만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이 셋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것이 먼저냐라고 하면은 요 왼쪽 즉 서쪽에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쪽에 있는 거 즉 여기서 온대저기압은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요 방향으로. 자, 그래서 온대저기압은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동성 고기압도 요런 식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요 원인은 바로 편서풍 때문에 그래요. 편서풍. 네. 우리나라의 근처에서 부는 1년 내내 아주 큰 바람 중에 하나고요. 혹시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 편서풍 부는 방향이 딱 이 방향이에요. 딱 이 방향. 그래서 이 방향에 맞춰서 얘도 같이 움직여요. 저기압이.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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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날씨가 어떨까? 자, 요거를 지금부터 볼 건데요. 몇 가지 관점에서 볼 거냐면 총 세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온 변화적 관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압 변화 측면으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풍향 변화 측면으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뭐 전반적인 날씨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를 A, B, C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A, B, C 순서라는 거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A의 위치에 있을 때부터 볼게요. 자, A의 위치에 있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가 온난전선보다 앞쪽에 위치해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우리가 그렸던 이 그림에서 온난전선 앞쪽에 나타나는 날씨의 특징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럼 어떨까요?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지금 기온이 어땠습니까?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쪽에선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밀고 올라가고요. 북쪽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남쪽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비교적 차가운 공기의 영역인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그렇죠. 기온이 지금은 좀 낮은 상태겠죠. A에서는. A에선. 네. 기온이 비교적 낮은 상태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해봅시다. 기압 볼까요? 자, 기압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풍향부터 보죠. 풍향은 어때요? 바로 여기 지역에 바람의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바로 요거. 그렇죠. 남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향은 남동풍 계열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날씨는 어떨까요? 날씨는 맑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구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은 층운형 구름의 영향을 받아서 약한 비가 내리고 있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층운형 구름의 영향을 받아서 날씨가 흐리고 비의 강도는 대신에 내리더라도 좀 약하게 내린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비지역으로 넘어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온대저기압이 비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 사이에 위치하게 되죠. 그러면 방금 살펴봤던 요거랑 똑같은 형태의 날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온부터 볼까요? 자,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따뜻한 공기가 북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온이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이 온난전선이 통과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사실은 기온이 확 높아지긴 해요. 기온이 약간 좀 올라갑니다. 자, 기압은 조금 이따 살펴볼 거니까 역시 패스. 자, 풍향 볼게요. 풍향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죠. 그 지역에서 바람 이렇게 분다고 했습니다. 바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남서풍 계열 바람. 네, 이렇게 체크를 해둡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날씨 볼게요. 여기는 구름이 딱히 생기는 일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흐리진 않고요. 대체적으로 맑습니다. 물론 사실 여러분들 100% 맑냐고 하면 그건 아니죠. 약간의 구름은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기압이라서 상승기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온난전선 앞이나 한랭전선 뒤보다는 확실히 맑은 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지역에선 날씨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다가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온대저기압이 편서풍을 타고 C까지 이제 흘러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에 도달을 했어요. 자, C에 도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한랭전선보다 뒤쪽에 있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봤던 이 그림에서 바로 여기 한랭전선 뒤쪽 부분에 날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차가운 공기 영향 받으니까 기온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기온이 다시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압은 역시 넘어가고 풍향 볼게요. 풍향은 역시 또 한랭전선 뒤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북서풍으로 이제 바뀝니다.
글씨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북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역시 한랭저서 뒤쪽이니까 이번엔 구름의 영향을 받는데 좁은 지역에서 다만 저군형 구름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날씨가 아주 흐려지고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 비교적 강한 비, 바로 소나기나 호우 같은 것들이 내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전반적인 날씨 변화 쉽게 알아봤는데 결국엔 요거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시기만 하면 요런 변화도 쉽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나만 이제 더하면 되겠네요. 예, 기압과. 자, 기압은 어떠냐? 우리가 방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여기가 가장 기압이 낮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니까. 그렇다는 건 여기, 바로 여기가 기압이 가장 낮은 지역이란 얘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있는 곳이 저기압 중심과 가장 가까울수록 기압이 더 낮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지역의 기압이. 당연히 그렇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랑 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랑 거리가 지금 보니까 A시계에선 한 요만큼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네요. B는 요만큼 거리, C는 이만큼 거리로 떨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지금 A, B, C 위치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의 기압이 낮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요 시기, 저기압 중심이 가장 가까운 B시기가 가장 기압이 낮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기압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칸 조절에 실패를 했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기압이 가장 낮고요. 여기도 물론 기압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저기압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기압이 점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요. 기온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점점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하고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실 건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날씨 변화가 나타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다가 한 군데에 이렇게 관측 지점을 잡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사는 데가 청주니까 청주시라고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은 여기 지역에서 이 값들을 계속 측정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거 세 개를 측정하거든요. 측정해갖고 이거 값 변화를 막 보여줘요. 그러고서는 이게 이 시기 중에 어느 시기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고서 뭐 풍향 변화 물어보고 날씨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값의 변화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를 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선의 특성과 이 온대저기압에서의 구조 이거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온대저기압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봤는데 어쨌든 일생은 정체전선에서 시작해서 온난 한랭 나왔다가 나중에 얘들이 만나면서 이렇게 폐색으로 해서 죽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가장 발달한 온대저기압은 이렇게 생겼었고 이 형태로 우리나라를 지나갈 때 기온은 점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기압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고 풍향은 남동남서 북서로 바뀌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기압, 저기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고기압, 저기압을 우리가 예보를 하거나 분석을 하려면 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있거든요. 바로 일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보는 위성 영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직접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